요나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방랑쿨이 무엇이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느느웨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못마땅하여 불평을 늘어놓는 데서 그치지 않고 두고 보자는 식으로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언제 니느웨 성을 빠져나갔는지는 잘알수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요나가 외쳤는데 성을 다 도는데 3일이 걸리는 것을 고작 하루 동안의 선전포고를 통해서 니느웨가 발칵 뒤집혀져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배옥과 재를 뒤집어 쓰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가 니느웨 성을 빠져나가 동쪽 언덕쯤에 앉아서 성읍의 창호를 관망한 것은 40일이 되기 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40일 후에 망하는지 요나는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초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초막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뭇가지로 만든 임시 움막 또는 은신처 또는 천막, 임시 거처라는 뜻인데 요나는 니느웨 성 바깥 동쪽에 나뭇가지로 만든 임시 은신처를 만들어 그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보려고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계속 지켜보겠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케 하실지 아닐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사악한 니느웨 성이 소돔이나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기둥과 연기가 옹기종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태생적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한없이 은혜가 넘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무섭고 엄하고 눈꼽만한 죄악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요나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태적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는 정의의 하나님이 사악한 이방 도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요나가 자신의 물고기 배속 3일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으로 장차 쓰여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니느웨의 멸망을 은밀히 초막 속에서 그렇게 앉아서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자신의 무자비하고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워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나의 행동이 예수님의 생애와 뭔가 모르게 닮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제자들과 감람산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할 것을 아셨으므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해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성 동편 언덕에 앉아서 니느웨가 망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거하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거하시네라고 하는 말은 요나가 니느웨 성 바깥에 임시 거처를 만들어 잠시 거한 천막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아닌 우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육신이라는 장막, 육신이라는 임시 거처에 계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지 모르는 니느웨 성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동쪽 높은 곳에 임시 천막을 만들어 놓고 거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예수님과 다른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실물 교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평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실물 교습을 하셨습니다. 먼저 요나의 초막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박은 팜크리스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잎사귀가 종려나무 잎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까리, 즉 피마자 나무이며 이 열매로 기름을 짠 것이 피마자유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피마자 기름을 사용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나의 초막에 있는 박나무는 냄새가 고약하고 독이 있지만 삶으면 냄새와 독이 없어지고 묘한 향내가 난다고 하며 여러 가지 약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이라는 원어에는 구역질 나고 기분 나쁜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역질 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집어넣으셨다가 3일 만에 끄집어내 주셨고 또 왜 하필이면 요나의 초막에 구역질 나는 박나무를 무성하게 자라게 하셨을까요? 박나무는 무성하게 자라서 요나가 거한 초막을 덮어서 뜨거운 낮에 열기를 막아주어서 시원하게 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박농콜의 잎이 넓게 퍼져서 그늘을 만들어 땡볕의 괴로움에서 해방되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요나가 박농콜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냥 기쁨이 아니라 환희에 넘쳤다.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이 환희는 자신이 사망의 고통과 같은 땡볕의 괴로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았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박농콜의 냄새는 역겹고 기분 나빴지만 뜨거운 태양볕의 고통을 막아주므로 요나에게 그 냄새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벌레는 얼마나 식욕이 왕성한지 해가 뜨기 전에 요나의 초막 위에 있는 박농콜의 이파리를 몽땅 밟아먹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벌레는 식욕이 매우 왕성한 선홍색이 나는 유충이라고 합니다. 마침 뜨거운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풍과 더불어 지옥의 열기 같은 뜨거운 바람이 덮쳐서 요나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마치 넓은 사막 위에 하늘에 뜨거운 태양빛이 비추고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아마 정신이 혼란해지고 정신을 잃게 되는 것, 그와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이 동풍은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요나는 역한 냄새가 나는 박농콜로 인해 하루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박농콜이 위로부터 내리쬐는 열기를 막아줌으로 천국의 환희를 체험했고 박농콜이 시들어서 사막의 바람과 더불어 뜨거운 폭염으로 인해서 요나는 순식간에 지옥을 체험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박농콜이 무엇이길래? 박농콜은 겉으로는 역겹고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나는 혐오식물이지만 그 속에는 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박농콜을 통해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구역질 나게 하고 혐오스러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숨겨진 생명의 비밀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요나가 멸망받아 마땅한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너무나 소중한 귀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는 의문입니다. 요나는 역겹지만 자신에게 힘이 되고 그늘이 되고 원기를 북돋워주는 박농콜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꼈던 박농콜이 시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며 절망적이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요나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냄새나서 구역질 나고 죄와 우상숭배로 역겨워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악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를 간절히 열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악인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는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떤 착한 사람도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며 다 죽어야 할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기, 즉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박농콜이 역겨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그렇게도 아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인 니느웨 사람들이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역겹고 구역질 난다고 해도 그들의 생명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나는 박농코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아꼈지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의 생명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또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